반갑습니다. 광희업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희업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 다이아몬드 공은 또는 해변에서 발견된 다양한 색깔의 펜시 칼라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또는 뉴 데이터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커팅이 아주 멋있게 자리를 잡았죠.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네요. 역시 연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세계적으로 손색 뒤지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역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가 아주 가까운 미래입니다. 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이 다이아몬드가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는 지질학 구조가 아니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죠. 네, 바닷속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확인도 안 했고요. 네, 포항이 뭐 신생대라고 하였지만 이제 신생대가 아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함께 있는 그러한 공룡 무덤 매장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다양한 색상의 대한민국상 다이아몬드를 구경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이아몬드 강판과 유색 보석 강판 함께 겸비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커팅을 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문 다이아몬드 강판에서 다이아몬드 광약과 함께 아주 전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천천히 커팅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당연 아주 이쁜 색상의 보석이 탄생할 겁니다. 네, 뉴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름을 여기 노란색에 있는 요거는 뉴 데이터예요. 네,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더 높은데 보석 감별기에서는 올라가지 않는 아주 새로운,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원소 안을 볼 수 있는 과학 현미경에서 격벽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일종의 동물 세포 조직이 겹겹이 있는데 불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 감별기에서 탐수 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해서 학명으로 저는 이 이름을 다이아사우로 지칭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다이아사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이사나이트 보이시죠? 모이사나이트 위쪽에 있는 두 가지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옐로우가 더 경도가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다이아사우와 옐로우 다이아사우로, 그리고 이건 역시도 등급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점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공룡의 머리 속 머리 모양, 눈 모양까지도 정확하게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쁜 색상의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커팅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죠. 눈까지 보이죠. 보이시죠? 저기 블루 다이아몬드 보십시오.
이게 코리안산 다크블루 또는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엄청 이쁩니다. 어떤 사람은 사파이어하고 좀 닮았다고 하는데 일부 닮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외모가요. 하지만 조직 구조가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경도가 10이 나옵니다. 엄청 이뻐요. 그리고 커피 카페 다이아몬드. 이 색깔은 매우 독특하죠. 네, 이건 뉴데이터랍니다. 다이아 사우죠. 아주 이쁜. 요거는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이거는 핑크, 연한 로즈 핑크죠. 네, 대포물이 들어가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고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도 보입니다. 네,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도 보이죠. 여기 화이트 크리스탈인데 이건 크리스탈에 굉장히 가까운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죠. 그리고 옐로우 다이아몬드. 이두 개는 같은 원석에서 나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죠. 네, 이거는 화이트 크리스탈 최초의 다이아몬드인데 옷같이 커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이아사우라고 그랬죠. 새로운 데이터죠. 네, 요거는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네, 그리고 요 가운데 끈은 아주 투명도가 높고 질이 높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입니다. 등급은 95G 이상이죠. 네, 원석과 함께 자, 옐로우 다이아몬드 원석 그리고 퍼플 핑크 네. 핑크스타처럼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브라운 핑크 다이아몬드 다양한 원석과 함께 자 아름답게 불꽃놀이를 한번 볼까요? 이야 정말 이쁩니다. 이 빛의 예술 정말 환상적이죠? 이상광역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습 감정은 앵두금 승부무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